A year ago, I was in a different place. I was all across the ocean.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부터 연남동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집 뒷마당에서도 촬영해보고 이때 여름이랑 겨울이 저한텐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캐리어를 끌고 왕복 2시간 거리를 이동해서 촬영도 해보고 진짜 내가 이 순간만 어떻게든 이겨내서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자 라고 다짐한 지 3년 만에 말이 씨가 됐어요. 물론 막 여유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저한테 있어서는 도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년 만에 목표 하나를 이뤘으니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How my life isn't grim. How my life contains sun. How my life contains wind. I can let them shoot first. I can let them shoot last.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키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어도 사이즈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더라고요.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심정.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뭐 한편으론 표준 사이즈만 만들어주는 브랜드들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꼭 표준 사이즈만 만들어야 했을까? 근데 막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브랜드들과 컨택을 자주 하다 보니 브랜드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더라고요. 브랜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본력이 큰 브랜드가 아닌 이상 당장의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다음 시즌에 대한 기약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이 팔리는 표준 사이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고충, 또 소비자의 고충을 좁혀보면 작은 사이즈도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바로 부딪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한 브랜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가장 많이 입는 브랜드 중 하나인 노드 아카이브예요. 지금까지의 노드 아카이브는 물론 만족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169에 55kg인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1사이즈를 착용해도 완벽하게 맞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드 아카이브 디렉터님과 바로 미팅을 진행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사람도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디자인과 사이즈만 잘 맞다면 가격을 떠나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다행히 디렉터님께서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0사이즈 제작에 대한 확답을 받게 됐고 바로 적용한 게 이번 노드 아카이브의 여름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들은 반팔 셔츠 그리고 데님. 이 외에도 0사이즈로 출시된 아이템들이 더 있지만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 가지 아이템들만 빠르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 셔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착용한 아이템은 빅보이 하프 셔츠. 사실 기존의 좌표를 많이 여쭤보셨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이 진짜 매력적인 게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실루엣과 짧은 기장의 밸런스를 아주 절묘하게 잡아냈다는 점이에요. 보통 기장만 짧게 내면 언밸런스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정말 완성도 높은 실루엣을 위해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착용하는 내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작은 저한테도 기장감이 너무 좋죠. 원단은 고시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100% 코튼이었는데 부드럽고 가볍지만 밀도감은 확실히 있어서 몸을 기분 좋게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님은 제품 명조차 몰라요. 제가 생산되자마자 바로 요청해서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키가 작고 허리가 얇은 저한테도 아주 이상적인 실루엣이 연출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턱이 있는 데님, 실루엣이 낙낙한 데님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항상 통이 크면 그만큼 허리가 커서 핏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맞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데님은 허리부터 밑단까지 떨어지는 모든 부위마다 잘 맞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투플리츠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볼륨감이 너무 완벽해요. 거기다 데님의 워싱감도 굉장히 멋스러웠기 때문에 이 데님과 함께라면 어떤 코디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요. 여름 데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입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데님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0사이즈를 모두 착용해보고 느낀 점은 기존의 1사이즈는 크면 큰대로 나름의 오버오버한 멋으로 입는 느낌이었지만 0사이즈는 키 169인 제 체형에 완벽하게 잘 녹아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 디자인 모두 마음에 드니 이제 진짜 내 옷을 입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 시작 전에 겁이 좀 났습니다. 고작 7만 유튜버가 사이즈 확장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브랜드에게 말하고 또 설득시킬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작은 규모의 채널이지만 작은 힘이 모이니까 결국 움직였습니다. 우리만의 인사말이 있죠? 바나. 이게 반바지 하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게 우리 반바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인사말로 이런 재밌는 활동들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작업실 이름도 스튜디오 바나예요. 자, 이제 평소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가 아쉬워서 구매하지 못했던 브랜드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의 작은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